그래서 이어서 이거 풀어보자. 야, 박종호 계속 해야지. 절대가 fx가 1보다 크면 얘 뭐야? 1보다 크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찾으라고 시잖아. 네. 뭐야? fx. 그렇지, fx. 자, 그 다음에 박민수. 절대값 f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이게 0으로 0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미친놈아. 그게 아니라 fx가 1이면 어떻게 돼? 시끄럽다고. 3분의 마이너스 1. f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2가 되는 거 맞아? 돼요 안 돼요?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런데 fx가 몇 차라고? 3차. 3차야. 잘 봐. 그럼 fx가 3차인데 이렇게 3차가 있다 쳐보자. 이런 종류 있지, 3차의 그래프.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이, fx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fx가 1보다 크니까, 절대값 fx가 1보다 큰 데는 요거 오른쪽하고 요거 왼쪽 맞아 안 맞아? 맞지? 왜냐면 절대값 fx가 1보다 크다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f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fx가 1보다 큰 데가 요 위에 맞아 안 맞아? 맞죠.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가 여기 맞지? 네.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게 뻥 뚫리고 됐지? 그 다음에 절대값 f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 다음에 fx가 1이면, fx가 1이면 이거지. fx가 1인 x가 여기 아니야? 맞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g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요쯤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fx가 빼기 1인 x는 여기지, 여기. 그때는 빼기 1이 되면 gx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때는 불연속이 하나지. 불연속이 몇 개 해야 돼? 두 개. 두 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지, 이제? 뭐 어떤 그래프야? 이 그래프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런데 저기서 1하고 마이너스를 잡을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지 않아? 네. 맞지? 그럼 하나 해봐.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가 있지? 이해도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20번 문제잖아. 몇 번 해봐? 하나, 둘, 셋, 다섯 번 해보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여기서는 요것만 보면. 쌤, 건율도 접할, 1기 접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 다섯 번이라. 말 끝까지 들어봐.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면 되겠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또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이해도 안 돼? 네.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1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이해도 안 돼? 네. 몇 번 해야 돼? 존나 많이 해야 되지. 네.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댄스가 있어야 돼. 뭔스가 있어야 된다고? 댄스. fx는 고정된다고.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있으면 fx 고정 안 되지? 네. 여기 있는 1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뭔 차이야? 차이가 없잖아. 네. 특정 케이스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fx를 고정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이런 건 버리는 거야. 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얘는 몰라 아직. 네. 얘는 아직 모르겠다고. 1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그냥 버려. 네, 저 버렸다.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는 거 알겠지? 따져야 될 게 뭐야? 이런 거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네. 1일 때요? 어. 이해돼? 네.
그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이런 거는 고정시킬 수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x가 1일 때는 뭐 요거랑 요거 정도 해보면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정도만 해보면 되겠다고 굳이 해보고 싶으면.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럼 1이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만 해보면 되지. 이해돼 안 돼? 네. 왜? 저랑 지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꼭 참길 바라겠는데. 자, 다시. 다시 하나씩 가보. 자,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지? 1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특이한 케이스야, 이런 게.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아? 맞아요. fx가 1보다 크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다 그려주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1이라며, 마이너스 1이라며, 맞아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네. fx가 마이너스 1은 x들이 여기, 여기 이런 데지. 네. 거긴 마이너스 1이가 메워져 안 메워져 이렇게. 메워져. 네. 여기 뻥 뚫리고 여기 있다 얼마? fx가 1일 때 3분의 1이라면 빼기. 네. 여기니까 여기에 들은 숫자 몇 개가 돼? 하나. 한 개 되겠네? 네.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 밑에 있다 쳐볼게. 접하는 거 알겠어? 접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요거 그려지는 거 알겠어? 맞아. 요거 그려지는 거 알겠어? 네. 여기는 죄다 뭐야? 0. 마이너스 1이지? 네. 이해되는데?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네. 그 다음에 이때 얼마? 뻥 뚫려있고 이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네. 얘도 불교점 하나지? 네. 계속해봐. 여기 있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뭐 잘 이해 안 되면 다 해보면 돼. 여기 있어 이번에. 이해되는데? 여기 있으면 어때? 네, 그림 되잖아. 이거지? 네. 이거지? 네. 이거지? 네. 맞아? 맞아. 요 사이에서는 빼기 1이라며 이거지? 네. 요 사이에서는 빼기 1이라며 이거지? 네. 그 다음에 빼기 1일 때는 빼기 1이라며? 네. 이거지? 네. 여기 빼기 3분의 1이지? 네. 그럼 또 그래서 좀 하나지? 네. 그럼 어떻게 됐든지 간에 1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지? 네. 됐어? 네. 되지? 그러면 이제 1이 뭐 할 때? 접할 때? 응?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있을 때 맞아요? 네. 1이 여기 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맞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다시 메워지고 맞아? 네. 메워지고 이때도 불연속도 한 개지? 네. 맞아? 자,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디서 불연속인 걸 알 수 있었어. fx는 1하고 교점에서만 불연속이었어 지금까지. 네. 그걸 잡았으면 좋아. 알겠지? 그걸 잡았으면 좋고 못 잡았으면 다 그려보면 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인지 어디 있을 때? 접했을 때. 그지? 그럼 네. 이거지? 네. 이해돼? 네. 이거 뻥 뚫리지? 네. 1인 거니까 1일 때는 빼기 3분의 1 갔는데. 네. 이해돼요? 되지? 그럼 이거지? 그 사이에서는 이거지? 이해되는데? 네. 빼기일 때 메워진다며. 네. 빼기일 때 메워진다며. 네. 1일 때는 빼기 3분의 1이래. 보여? 보여요. 두 개 맞지 이제? 네. fx가 빼기 fx가 1인 거지 딱. 1일 때는 빼기 3분의 1. 이해돼? 그럼 요 그림 하나 하고 그럼 또 어떤 그림이겠어?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이 여기 있으면 다 그려보면 1이 여기 있어. 그러면 결국 2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개가 된다고.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럼 또 어떤 거야? 요렇게 있을 때라고. 돼요 안 돼요? 요렇게 있을 때.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됐어? 그래서 1이 여기 있을 때랑 1이 저렇게 접했을 때야 두 개인데 지금 그냥 그림 보면서 했잖아. 선생님이 그림 확 그려놓고 뭔지 이제 다시 봐. 식으로 볼 테니까 좀
이게 fx가 fα가 1이라고 쳐보자. 뭐라고? fα가 1이라고 쳐봐. 1로 남는 거니까 fα가 1이면 1 우극한이 있고 맞아? 1 좌극한이 있고 1이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1로 들어오는 우극한 뭔 말인지 알아? 알파가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fx가 1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우극한이면 1로 들어오는 우극한이면 얘는 뭐가 돼 그냥? f 알파가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1로 오지? 값이 1로 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하면 돼? 잘 안 돼? 집중 집중 번중 번중 그렇지. fx를 나누는 기준이 1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 f 알파가 1이라고 놓자고.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림 하나 놔. 그림 알겠지? 그림 하나 놓으라고. 어찌됐든 f 알파 아 그림 안 놔. 말아야 돼. 아씨. F 알파가 1 우극한이라면 먼 극한? 그렇지. F 알파가 1 우극한이라면 얘를 따르지. 맞아 안 맞아? 얘를 따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 그대로 1 되지. 맞아? 근데 F 알파가 1 좌극한이면 어때? F 알파가 1 좌극한이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따르지. 그럼 일단 f 알파는 1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지. 맞아 안 맞아? f 알파가 1이면 어때?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아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1 되는 것은 이해돼 안 돼? 그런데 f 알파가 마이너스 1 또는 우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우극한 누구 봐야 돼? 얘 봐야지. 얘 봐야 되니까 빼기 1이지. 그치? F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도 그냥 빼기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F 알파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이면 누구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니야? 아 이 새끼구나. 저 새끼는 얼마야? 저 새끼도 얼마니? 그냥 F 알파지. 그냥 F 알파지. 맞아 안 맞아? 여기에다 하면 F 알파지. 그러니까 그냥 뭐야? F 알파가 빼기 1이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러니까 F 알파가 빼기 1이라고 만나는 건 무조건 연속인 거지. 근데 불연속점이 두 개 되잖아. 그러니까 1인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1은 이해돼 안 돼? 여기가 1인 거야. 두 개인 건 여기가 1인 거라고.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런 점이 0하고 얼마래? 그런 점이 0하고 얼마? 2. 따라서 fx는 쟤는 x제곱 x-1이라 쓸 수 있고 얘는 fx는 x의 x-2의 제곱이라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두 개 나온다고. 어? 플러스 1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어디? 왜? 아 그렇지. 플러스 1 해야지. 플러스 1 아주 잘했어. 얘 됐지? fx 빼기 1 두함 대참 하나의 함수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돼? 선생님 알겠냐? 어려워요. 어렵지. 아까 그냥 그리는 게 더 편하지? 그리는 게 더 편해. 다시 뭔지? 다시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게 여기가 알파야. 그게 1이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 새끼는 누굴 따를 거라고? 얘를 따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건 요 값으로 온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 알파보다 작잖아. 함수값이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알파는 함수값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따를 거 아니야? 그때는 마이너스 1로 간다고. 마이너스 1, 1이 가고 있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다르잖아. 맞지? 그리고 f 알파가 1, 딱 알파가 1인 데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라고. 교점에서.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데?
그런데 네.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들어와 함수값이 맞아 안 맞아?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누굴 따러? 누구? 누구? 얘를 따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대로.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요값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 F? 얘를 따르지? 근데 얘를 따르니까 그대로 다시 이 값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 값으로 가고 있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그대로.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딱 F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마이너스 1이래.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만나는 거는 연속이고 F 저기 1하고 만나는 거는 불연속이라고. 이해돼? 알겠어? 어 그냥 그렇게 알면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때랑 이때라는 게 금방 예상이 될 거고 맞아? 이때가 0이고 이때가 2고 이때가 0이고 이때가 2니까 이게 fx고 이게 y는 1이라는 것만이야. 그럼 두 함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fx 빼기 1은 x가 제곱이지 0이니까 중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쟤는 fx 마이너스 1은 왜 또 더운 거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f4 두 개 나오지. 할 수 있겠어? 이해돼? 안 더워 니네? 네. 내가 우통 좀 벗고 할까? 미안해. 아우 존나 더워. 야 수업시간에 과자 먹게 돼있어 안 돼있어? 안 보여. 어? 돼있어. 나도 좀 무식이야. 그만 아니야? 자 그다음 21번 21번 21번은 20번보다 쉬웠지? 자, 3차 fx야? 알겠죠? fx는 ax 3승으로 시작하는데 가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 나는 0에서 1까지 f'x dx는 얼마? 1이고 가는 ft가 뭐면 0을 만족시키는 양수 t가 존재하고 맞죠? 0에서 t까지 fx d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1에서 2까지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x분의 fx dx 구하란다? 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 fx는 상상 없을 거야? 맞지? 근데 분산도 적분 놓치잖아. 맞아요. 맞지? 그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가에서 알 수 있는 거 기함수니까 기함수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ax 3승 bx라고? 네. 기함수는 홀수 차수 함수야? 네. 무슨 차수 함수라고? 홀수 차수. 내가 그 얘기 해줬어? 우리 아들 딸 얘기? 선생님 휴가를 저번에 방학 때 그지 용평을 갔거든. 애들 뒤에 이제 줄 태우고 옆에 와이프하고 이제 휴가를 이제 막 부르려고 가는데 지금 막 싸우더라고. 5학년하고 1학년하고 그래갖고 와이프 막 뭐라 그러길래 아 와이프 좀 뭐라 그러면 애들이 조금 말을 안 듣는 편이야. 근데 내 말을 되게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작은 놈의 새끼들 한 번만 더 싸우면 존날 줄 알아.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서 응 이러더라고. 이게 보통 아빠가 화를 내면 네 이러잖아. 화날 때는 응 하다가도 응? 내가 이랬어. 얘는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 둘이서 이구동성으로 엉 진짜 웃겨갖고 응 뭐야? 그랬더니 엉 진짜 귀여워 귀여워 진짜 웃기지 않냐? 어? 응이 뭐야? 그러면 네 이러잖아 보통 애들이 이래 되게 정상 아니야? 자, fx는 ax 3승 더하기 bx야. 됐지? 그럼 이제 조건이 ab 구하라고 이렇게 식을 준 거야 이제. 어, 뭐니? 뭐 하면 돼? 적분해? 바보냐? 적분한 게? f0 빼기 f1이 1이지? 이게 더 쉽지 않아 적분하는 거보다? 맞죠? 어, 이게 1이야. 이게 0이고. 그래서 F 1 넣으면
a 더하기 bz 네. 이게 1이네. 네. 그 다음에 ft는 0이 t가 있네네. 네. ft는 0이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at 3승 bt는 0이야? 네. 그러니 at 제곱 더하기 b는 또 0이네. 네. 요식 하나 있네. 요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 0에서 t까지 또 적분하래잖아. 이제 ax 3승에 bx dx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와요. 네. 맞지? 그러면 4분의 1에 at 4승 맞니? 2분의 1에 bt 제곱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적분해서 t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4 곱해 뭐 곱하라고? 그럼 4 곱하면 더하기 2bt 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뭐 하면 돼? 여기 b는 b는 마이너스 at 제곱이라고 있었어. 3분의 4 왜 3분의 4야? 4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아, 네. 여기다가 4를 곱했어. 맞지? b는 마이너스 at 제곱이라고 있지? 저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at 4승에 맞지? 마이너스 2at 4승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맞니? 그러면 at 4승이 얼마야? 3분의 4야? 맞아. 아, at 4승이 3분의 4. 집어넣어 다시 얘도. 집어넣으면 a at 제곱이 얼마라고? 1이지. 그럼 여기서 a는 3t 4승분의 4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 집어넣고 풀면 답 나와요. 되게 쉬운 2차 방정식 나와. 집어넣어볼게. 네. 어? A로 묶어. 1-t제곱은 1이지? 네. 그럼 집어넣으면 3t4승분의 4에 1-t제곱은 1이야? 그럼 4-4t제곱 인정? 그럼 3t4승? 그래요? 그럼 3t4승 더하기 4t제곱 마이너스 4도 0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3t 제곱 t 제곱 2 2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돼? 그럼 t 제곱은 3분의 2 나와 안 나와? 그럼 t 제곱이 3분의 2니까 나 집어넣으면 a 나와 안 나와? 그럼 a하고 t 아니까 b 나오지? 됐어? 자 다시 3차래. 무슨 차? 3차인데 기함수지. 자 기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얘기해봐. 기함수 무슨? 원점대칭. 그렇지. 원점대칭이지. 그 다음에 또 연속이면 어딜 지난다? 0, 0을 지난다. 그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치면 얼마다? 0이다. 이해돼? 알겠죠? 자 기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 우함수. 그렇지.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 적분하면 뭐가 돼? c가 0이면 그렇지. 우함수 적분하면 헷갈리면 x 제곱 적분해보라 그랬어. 3분의 1 x 3승 더하기 c니까 y축 점대칭함수라 그랬지? 맞아? 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홀수 차수만 갖고 있지. 네. 맞아? 그러니 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지? 네. 아니 친다는 애들이 이런다고. 아니 네가 얘를 따르기를 딱 치고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손 한번 흔들어보려고. 알겠지 이제? 일단 또 잡아 하자. 응, 눈도 비껴. 1대1
1대1 대응. 1대1 대응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1대1 대응의 정의 누가 해볼까? 민진이야. 그래. 1대1 대응의 정의 민진이 해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청바지가 뭐야? 메이크업? 요즘 그런 거 없나? 그냥 아무거나 다 있나 애들이?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백성의 청바지 이걸 뭐라 그래? 민진. 해봐. 민진. 정의는 이거야. 정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알겠어? 공역. 너 공역이 뭐야? 공역. 공역 알아 몰라? 안 될 걸. 치역은? 아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럼 강변역은 어디 있는지 얘기해봐. 그럼 얘기할 수 있겠어? 그것도 말 못하겠어? 네 몸뚱아리는 그리 가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얘기 못하겠어? 얘가 아는데 말을 못하네, 그지? X에서 Y로의 함수. 그지? 이렇게. 이거다가 X에서 G파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X를 무슨 역이라 그래? 정의역이라고 하지. 한 번 더 들어. 얘를 뭐라 그래? 지역. 공역. 공역이라고 먼저 하는 거야? 네. 알겠죠? 그리고 대응하는 값을. 치역은 이제 x바 fx 아니지 이게 아니지 fx 하고 바 x는 정의역의 원소. 그러니까 함수값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래? 치역이라 한다고. 네. 맞지? 자 정의역 불러봐 너. 정의역 공역 1, 2, 3, 4 함수가 이렇게 갔어. 이거 뭐야? 치역 뭐야? 2, 3 2, 3이지 2, 3이 치역이지? 네. 맞죠? 자,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대? 이러면 돼, 안 돼? 네. 이러면 안 되지? 자, x, y야.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1대1 대응 맞아, 안 맞아? 맞아요. 1대1 대응 맞지? 그죠? 공역과 치역이 같대? 그러니 1부터 4까지 그 그래프로 그리면 1부터 4 범위에서 y값이 1부터 4까지 다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야? 대응하는 값이 치역인 거니까. 네. 자, 이거 봐봐. y는 x 더하기 1이고 x가 1부터 3이래. 응? 야, 자지 마 씨. 그러면 이게 y는 x 더하기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너 치역 불러봐. 1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얼마? 치역 불러보세요. 치역. 치역. 네,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지? 1부터 3은 요거는 정의역이지, 정의역. 맞아? 정의역. 2부터 4. 이건 뭐야, 이건? 이게 치역이지? X에 대응하는 Y값들 모아놓은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자,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러니까 이게 공역인 동시에 치역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이게 공역인 동시에 치역이어야 된다고. 박정우 씨잖아. 자지 말라고. 파이팅. 자 그래서 치역 1부터 4 다 나와야지. 정역도 1부터 4잖아. 그러면 이 새끼 직선이지 직선. 그치?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려지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공역이 1부터 4니까 비어있으면 돼 안 돼? 비어있으면 안 되지? 네. 되냐? 네. 안 되지. 에이 안 되잖아. 그럼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냐고. 1,1하고 4,4 지나는 직선 만들면 돼? 네. 그럼 fx는 하나 x야? 네. 하나는 이 새끼지 1,4랑 또 하나는 뭐야? 4,1을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x 더하기 5? 네.
지고 있다고? 네네. 저희 이야기 자책골 터스 3대1을 지고 있다고? 네. 재밌다. 후반에 역전하겠지. 지금 후반. 후반이에요. 이제 후반 시작했나 보지. 시작한 지 좀 됐는데. 24. 그렇지. 네. 자, FX는 시끄러. 네. 1에서 M에서 2N까지 변하는데 X가 X가 N에서 2N까지 변할 때 평변이 AN이야. 평변. 평변. 저 구하는 시 너 받았어 이거? 아 뭔데? 24요? 어. 아 뭐야? 너 써놓은 거? 어? 틀렸네. 자 N에서 2N까지 이렇게 변할 때 평균변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N일 때 FN. 맞지? X가 2N일 때 F2N. 이 둘의 평균변화를 구해라 이거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EN에서 뭐 빼고 N 빼고 F2N에서 FN 빼는데 네. 그럼 N분의 EN 집어넣으면 4N 제곱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1이고 N 집어넣은 거 빼면 돼? 네. N 제곱 마이너스 이거 빼면 되지? 네. 1 죽어? 네. 4N 제곱에서 N 제곱 빼면 3N 제곱이니까 N으로 나누니까 3이네? 빼기 1, 빼기 2, 예. 빼기 1 이렇게 돼? 네. 이게 A, N이야? 네. 그러면 시그마 1부터 10 K는 1부터 10까지 3K 마이너스 이거 구하래? 네. 자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야야야 뭐 이거 뭐야? 어떻게 계산해 너? 민수 백성의 물 해봐. 자 백성의 청바지고 계속 읽어보세요. 2분의 3 곱하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하자 정도는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1차면 등차 그러면 2분의 항수 몇 개? 10개 초항 얼마? 1르면 이 마랑 얼마? 29 이렇게 계산하자고 알겠지? 다 봤어? 답 기재 했어? 오해말 안 받았어요. 어, 여기 오해말 있잖아 여기. 25번. 자, 지파. 아 지친다 지쳐. 아 뭘 그만해.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야 이거 보니까. 시장 축구 보러 간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전화할 거야. 어. 네? 이것도 지 여자친구랑 축구 보러 간 거 아니야 지금? 이 시장 새끼. 1, 2, 3, 4. 자, 애비는 독립이래. 독립. 애비는 뭐니? 독립. 0. PA. PB. 이 뭐보다 작대? 1보다 작대. 맞죠? 선생님 보세요. 야, 독립이래지? 독립. 자, 애비가 독립이다. 알 수 있는 거 불러. 애비가 독립이야. PA 곱하기 PB. PA 곱하기 B는 PA 곱하기 PB. 또? 선생님 민준이 전화 왔어요. 어, 또 받아. 나가서. 아니, 일로 와. 나를 좀. 스피커폰. 어? 여보세요? 아 잠깐만. 왜? 어. 말해 병신아. 너 왜 안 왔어? 너 오늘 현석이하고 저 강남 애들이 너 학교에서 봤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데 왜 갑자기 아프고 지금 오니까 아프냐? 아 축구할 때쯤 되니까 아픈 거야? 어 맞지? 너 옆에 여자친구 있지? 지랄 있지? 솔직히 얘기하고 봐줄게. 너 솔직 진짜 없어? 목소리가 안 아픈데? 빨리 학원으로 와. 어디가 아픈데? 마음이 그지? 축구가 지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막 속상하지. 지금
때까지 애들 못 먹는데 집에 축구하고 있으니까 축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축구를 좋아해? 오, 현석이가 전화하는 거는 전화 다시 하고 전화해주고 학원에서 전화해주는 거 전화도 안 받고 그지?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내일 와. 내일 와서 시험 봐. 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내일 와야지. 저요? 나 그 다음에 야 그 장면이고 지랄이고 여기 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또 동일이면 P 그렇지 P B와 A는 뭐랑 같아 그냥 B랑 같지.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A가 A B 여집합도 독립이지. A 여집합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요거 둘 중에 하나 갖고 풀면 되는 건데 알겠어? A, B 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뭐가 편해요? 위에 게 편할까? 밑에 게 편할까? 자 그리고 요게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얘기해봐.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이거지? A 집합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돼? 그래서 결국 A, B 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NA가 원소가 하나인 걸 보자고. 맞지? NA가 원소가 하나면 PA는 얼마야? 1이지. 그러면 PA와 B도 얼마야? 아 이거 PA가 4분의 1이지. PA와 B도 4분의 1이어야 돼? 네. 맞지? 그러면 A가 원소 하나를 갖고 있다면 1이지. 그러면 B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B집합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4분의 1이잖아. 네. B집합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4분의 1이니까 원소 4개가 있어야 되니까 모순이지. 1이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PB가 1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 PB가 1 되니까 모순이잖아. 맞지? 그러면 NA가 2면 NA가 2면 PA는 2분의 1이야? 맞아? 그럼 A 특정 케이스로 만들어봐. 1, 2 이렇게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B집합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것도 2분의 1이면 되지. 근데 1, 2, 3, 4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1 하나 갖고 3 이거 돼 안 돼? 1, 3 되잖아. B집합에서 얘가 A가 차지하는 게 2분의 1 아니야? 맞아. 맞아? 1, 4도 되네. 네. 근데 2, 3도 되지? 2, 4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집합이 결정되면 몇 개 나와? 민진아 봐. 4개 나오지 4개.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원소 2개잖아. 그러니까 뭐야 몇 개 있어? 4씩 2개 있지. 4씩 2개가 4개씩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얼마야? 64, 2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A가 얼마면 3이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NA가 3이면 PA가 4분의 3이지. 맞아? 그러면 PA와 B도 4분의 3이어야 되잖아. 만들 수가 없지. 왜 만들 수 없는지 알지? A가 만약에 1, 2, 3이면 B는 1 갖고 이게 3의 3이 될 수가 없지 지금 한계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얘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3분의 3이 그럼 얘도 모순인 거지. 그냥 24개. 독립 원소군 잘 알아야 돼. 다시 이게 뭐라고? A와 B, B집합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P. 이게 편하지 지금? 네. 이걸로 푸니까 편하다 뭐. 알겠어? 아, 자 26번. 아. 자 FO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 맞아요? 2 곱하기 2에서 k까지 절대값 fx 이거 계산하래요? 자 봐봐 이거 봐 rx 타고 밑끝이 부호가 반대지. 뭐 생각하라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근데 우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0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죽여버리면 이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2에서 k까지 절대값 fx dx 이러면 되는데. 네. 이러면 되지? 민진아 이거 좀 봐.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 그림 그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마이너스 2고 2인데 0은 여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면적은 이 새끼지? 맞아? 네.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어? 공식 2차가 적극적으로 공식 6분의 얼마? 1에 얼마? 4에 민진아 여기 좀봐 4에 3승 하고 곱하기 얼마? 반이니까 2분의 1 하면 돼? 맞아 그 2부터잖아 2부터 절대값이니까 2부터 k 되지? 그러면 쟤는 2부터 k까지 마이너스 달고 적분 치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얘랑 갖다 놓고 하면 k 구할 수 있겠어? 자, 그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어, 그만할까요? 아니야. 자, 27번. 아니 아니 여기 봐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9야? 네. 그다음에 x 곱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얼마야? 102화. 100 이하래 이게 가족권 이게 나족권 맞지? 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가에 중복조합 나왔지? 네. 그러면 뭐하라 그랬어? 가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가에서 나의 여사권을 빼든지 맞아 안 맞아? 나의 여사권을 빼든지 가에서 나를 만족하는 새끼를 찾아내든지 그렇게 얘기했었지? 네. 맞아? 그래서 얘의 나의 여사권의 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라고. 네. 알겠어? 됐지? 그러면 할 건데 이제 둘이 곱했잖아. 100% 작거나 같으리지? 네. 아니 그러면 이거밖에 없잖아? 1, 8. 맞아 안 맞아? 아니 네. 1, 8이 아니라 정수야 정수? 음한인 정수? 네. 그러면 요 쌍이니까 0하고 9 있지? 네. 1, 8 있지? 네. 2, 4 있지? 이치 네. 뭐야? 이치 아니지? 이치 맞지? 네. 이치 36이야? 네. 안 돼요. 그 다음에 4, 5야? 네. 아니 알았어. 나 다 쓰는 거야. 5, 4지? 안 돼요. 5, 4지? 5, 4. 여기, 여기 제곱이지? 제곱, 제곱, 제곱. 맞아! 맞아요. 여기 6, 3, 여기 7, 2, 8, 1, 9빵? 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네. 얘 돼, 안 돼? 제곱해서 하면 돼. 얘 되지? 얘는 제곱해서 하면 되지? 얘도 되지? 얘. 얘 안 되는 새끼네? 안 되는 새끼 하나 있네? 네. 얘 돼, 안 돼? 되지? 얘는 16 곱하기니까 되지? 네. 6 되지? 돼요. 되지? 돼요. 되지? 돼요.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새끼가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사권 빼는 것이 낫지 않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전체는 얼마? 이게 음한이 정도니까 하나, 둘, 셋. 22개. 얼마? 13, 13이야? 네. 거기서 요 새끼 빼내면 돼? 네. 저 새끼는 x는 3이고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6인 거야? 네. 그럼 1 곱하기 82 하면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문복조합 나오고 나 나오면 여사권이 편한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리고 어쨌든 경우의 수나 확률단에서는 여사권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세요. 알겠지? 여사권이 편한지 안 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확률 경우에서 나오면 여사권이 편한지 안 편한지 여사권이 편한지 안 편한지에 대한 생각을 갖자고. 28 원의 성질 몇 가지 써줄 테니까 암기해. 보세요. 자 요렇게 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 원. 자 요렇게 있지. P A B C D 이렇게 있으면 P A 곱하기 P B는 P C 곱하기 P D야. P A 곱하기 P B는 P C 곱하기 P D.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P A 여기 P C면 P A 제곱은 P B 곱하기 P C야. 알겠죠? P 이 새끼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접선일 때, 접선일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접선이야. 무슨 선? 접선. 접선. 접점이다. 요각 보이지? 이거는 요각이랑 항상 같아. 이게 세타면 얘도 세타야.
알겠어? 알면 좋아, 알면. 알겠지? 알면 좋아.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번 보여줄까? 자, 이렇게 있어. 이게 뭐야? Y. 이게 X죠. 그 다음에 요렇게 잘못 갔어. 요렇게 가서 이게 Q고 이게 O고 여기가 P인데 요 길이가 5N1이지. 요렇게 놓고 요거 4N이고 맞아요? 맞지? 안 좋고 여기 이렇게 이어놨고 돼요? 문제는 뭐 여기가 R인데 요 길이가 AN이래. 저 길이가 얼마라고? AN. AN 구해야지?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새끼 10 줬어 안 줬어? 뭐라 줬어? 0분만 이용하고 반지름 얼마야? 2분의 5. 반지름 2분의 5인지? 네. 맞아? 네. 그럼 이 새끼가 지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수직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여기 3N 맞아 안 맞아? 맞아. 3N 맞지? 네. 자 위에 거 이용해서 풀어볼 테니까 봐봐. 위에 거 이용해서 자, 이 새끼가 R5의 제곱은 뭐의 제곱은? R5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5N이라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네. 여기서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R5의 제곱은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몽고라스를 쓸 수 있어? 비사고라스를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거? 2분의 5N 제곱? 맞니 안 맞니? 맞아요. 2분의 5N 제곱 이거 2분의 5N 제곱 그 다음에 이거 AN 더하기 AN 더하기 2분의 5N 제곱 인정해 안 해? 인정. 이거 풀면 AN 이쁘게 나와? 네. 알겠어? 네. 그 다음은 니네가 풀 수 있다고 알겠니? 네. 자 요렇게도 할 수 있어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여기가 A, B, 여기가 5인데 쌤 3대3이래요 어? 3대3이래요 쌤 봐야돼요 이거 진짜 봐야돼요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 아 이렇게 있고 야 이거 5N이야 5N 여기 봐 5N 아 야 이거 야 저희 4N이요 여기 4N 4N이지 야 봐봐 네. 이거 무슨 선 이거 이거 접선,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 맞아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네. 맞지? 요 새끼 하고 어떤 네. 새끼? 그 새끼? 요 새끼 하고 요 새끼 하고 그지? 요 새끼 하고 시밀라로리? 네. 인정해? 알겠나? 알겠니? 3대 4대 5 3대 4대 5 3대 4대 5 3대 4대 5 5분의 9에 이해돼 안 돼? 돼요. 맞지? 네. 3대 4대 5 네. 5분의 16에 네. 인정해? 네. 그러면 요 삼각형 보이냐? 보여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면 A는 나오니? 나와요. 알겠지? 네. 얘랑 뭐 하자고? 시밀라러리. 얘랑 뭐 하자고? 시밀라러리. 네. 알겠어? 나 잘 봐. 네. 5지, 3이지, 4지. 네. 맞아? 그러면 네. 얘를 1로 바꾸면 얘는 5분의 3이야? 네. 얘는 5분의 4야? 네. 맞지? 잘 봐. 네. 3대 4대 5지. X직각. 그럼 얘가 X란 말이야? 네. 맞지? 그러면 3대 4대 5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5분의 3에 곱하면 돼? 네 아. 이해되는데? 돼요 모르겠다 닮음 써서 잘 해봐 네 끝! 우와 5가 뭐야 20번 풀 거야 시끄러 아니 이번 문제 봐야 돼 아, 20번 풀고 20번 금방 풀어 20번 풀어요 아 29번 존나 쉬워 그냥 시끄러 아, 안돼 29번까지 하면 되지 할까 싶어. 슬기 알겠죠? 슬기가 있고 슬기가 있고 지은이가 있어. 알겠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슬기가 A고 지은이가 B야. 그지? 근데 A 곱하기 B 두 수의 곱이 홀수면 슬기가 지은이 거 세 개 갖고 오지. 네. 그렇게 그렇대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짝수면 슬기는 하나를 주지 네. 맞아? 이런 맞아. 거야 그런데 네. 처음에 슬기 몇 개 갖고 있고 천 개 지은이도 천 개 갖고 있는데 네.
어? 주사위를 몇 번 던져, 두 개를? 300번 던지니까 무슨 분포? 어, 그렇지. 300번이고 홀수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 하면 돼? 네. X라면 홀수가 나온 횟수지? 네. 또 홀수가 300번 중에 X번 나왔네? 네. 그러면 슬기는 홀수가 X번 나왔으니까 3X개 늘어나지? 네. 그러면 300 빼기 X는? 네. 한 개씩 뺏기지? 네. 그러니까 빼기 300 빼기 X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3X개 뺏겼고 300 더하기 X개 늘어났겠네.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돼? 네. 너 알겠어? 나? 너 알겠어? 네. 모르겠지? 네. 너 딴 생각 있지? 네. 빨리. 자, 300번 던졌는데 홀수가 X번 나왔대. 홀수가 X번 나왔으니까 슬기는 3번씩, 3개씩 X번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300개 늘어났을 거고 지은이는 300개 빼야지 이랬을 테니까. 그러면 300번 중에 X번 홀수 나왔으니까 300에서 X번 빼면 짝수번 나온 거 아니야? 네. 짝수번 나왔잖아. 그럼 짝수번만큼 뺏겼지 얘가. 네. 얘는 짝수번만큼 얻었잖아. 이거 중간에 300더 어. 이해 됐어? 네. 그러면 얘는 몇 개야? 1300 더하기 4X야? 네. 맞아? 얘는? 700. 700 아니에요? 700이지, 700. 700. 일부러 틀리는 거야. 예. 1300. 빼기 4X야? 네. 그럼 이 둘의 차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빼면 6X, 600? 네. 마이너스 8X야? 네. 이 차이가 뭐보다 할 것만 같으네. 120. 120 이상이래잖아. 네. 그러면 8X 마이너스 600이 120보다 크거나 8X 마이너스 600이 뭐보다? 12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네. 그럼 X는 넘어가면 720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다야? 네. X는 넘어가면 480이니까 60보다 이해돼? 네. 그럼 P에 X가 90이 확률하고 P에 X가 60이 확률 구해주면 돼? 네. 그러면 쟤를 뭐 하면 돼? 위에 있는 새끼를? 정규분포 근사하면 돼요? 네, 그럼 N에 곱하면 75? 네. 75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2분의 15. 2분의 15의 제곱? 네. 그럼 표준화 시키면 돼? 네. 자, 표준화 시켜. Z. 90에서 못 빼고, 70에서 평균 70에서 빼고, 모르 나눠. 표준 차로 나누고. 맞아? 네. Z. 60에서 못 빼고, 75 빼고, 모르 나누고.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이 새끼는 얼마고? 2고. 이 새끼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한 개 더해주면 되겠어? 네. 여기까지. 우와. 꺼.